안녕하세요. 포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. 계속해서 우리 세 점의 한직선 유닛을 조건을 이용하는 식을 푸는 문제들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할게.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.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, 네 점, OABC요. 서로 다른 네 점, OABC가 있는데, 벡터 OA, OB, OC가 이렇게 벡터 AB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. 그쵸? 자, 이때, 예, 세 점 ABC가 한직선이 있도록 하는 실수 T의 값. 예, 벡터 AB는 서로 평행하지 않아. 단 조건에 의해서. 이게, 하나의 직선이 있다, 라는 얘기에서, 이제,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, 한 직선이 있도록 식 세워줘야 되는 건데, 봤더니, 간단, 얘만 좀 복잡하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? 이렇게 할까요? 벡터, 또 BA, 하고요. 벡터, 뭐, AC 할까요? 이번에서 AC 해볼게요. 그쵸? 상관없다고. 그 다음에, 적당히 실수에 T별 어디 하는 게, T 여기 있네. T가 여기 있으니까, 이번에 KB 하자. T가 주어진 문제 있으니까 KB 하는데, KB를 여기다 하는 게 좋을까? 여기다 하는 게 좋을까? 몇 번 팁 줬어? KB를 여기다 하는 순간에 C가 여기 있으니까요. T하고 K가 곱해져가지고 2차가 나와. 안 된다고 하진 않았어. 근데 굳이 더 어렵게 산수할 필요는 없잖아. 따라서 여기다가 KB 해주면요. 같다. 요렇게 시킬 수 있겠냐고. 자, 봐봐. AA. 일부러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. 물론 BA, BC 상관없습니다. 뭐 AB, AC 상관없어요. 상관없습니다. 하나의 점만 들어가면 돼. 그걸 보여주는 거고. 그쵸? 따라서 두 배의 벡터가 평행 조건인데, 평행 조건인데 한 점 공유하고 있고 평행에 K벨 없다는 게 좋아요. 실수벨은요? T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 하는 게 좀 더 산수가 편하다. 됐지? 나머지는 다 산수야. 그쵸? 왜? 식이 두 개 나올 거니까 미지수 K, T 두 개, 식 두 개 끝났어. 자, 벡터 BA는요? OA-OB죠? 벡터의 뺄셈 OA-OB. 이거는 질문 좀 하지 마, 제발. 선생님, 이거 왜, 이게 왜 이거예요? 이 젠장. 이 젠장. 앞에 벡터의 뺄셈 다시 공부하세요. 반복해서 공부해. 제발 이런 거는 지금 질문 받기 힘들어, 알겠어요? 받기도 힘들고, 어? 앞에 것부터 차분히 공부합니다. 얘는요, 벡터 OC-OA. 자, 지금 시점 다 5로 주어졌으니까, 당연히 OC-OA,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. 얼마입니까? T-1, 벡터 A. 다음에, 더하기 T-2, 벡터 이렇게 1달러이다. 그쵸? 자, 그런데, 벡터 AB가 지금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이기 때문에, 각각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, K가 T-1이요. K가 T-1. 그리고, 마이너스 K가 요 놈이 되면 되겠죠. 마이너스 K가 T-2가 되면 되겠습니다. 그쵸? 굿. 자, K 대신에 T-를 넣어주면요. 마이너스 T 플러스 1. 이것이요. T- 이렇게 되는 거니까. 이 T가 3이야. T는 2분의 3 나오네. 그래서 정답 빰빰. 예, T 값은요. 2분의 3. 주가지 문제 클리어. 됐어요? 돌아와서, 세 개의 벡터가 지금 벡터의 벡터비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데, 이 세 점이 일시선 유닛은 조건 식 세울 수 있겠죠? 이것도 가능하고, 여러 가지 가능해. AB, AC, 또는 BA, BC, 뭐, AC, 뭐, BC, 상관없습니다. 한 점만 공통된 게 있고요. 평행 조건 써주면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세 점은 일시선 유닛, 한시선 유닛 있는 거가 되는 것이고. 그런데, 식 세울 때 이제, 이렇게 갖다 평행하다 조건. 실수면 어떠하는 게 좋을까? 어디가 좋을까 하는데, 요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거 반대쪽에 해야지만이 산수가 그나마 더 편할 것이다 라는 걸 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산수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 정리됐지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